지난번에 부산에 갔을 때는 번호가 1번인데 좀 약간 늦발질 해가지고 말 능력을 제대로 뽑아내지를 못했는데 이번은 1800이고 부태 뭐 선행 상경은 안 했어요. 근데 마침 주로가 젖어 있어서 선행도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면 선입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잘 탔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잘 탄 것 같아요. 뭐 2등이 아쉽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. 우리 터프맨이 생각보다 이 폐활량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장거리로 가면 더 좀 잘 뛰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내가 라스트 맞다이면 내가 이기지. 라스트 맞다이면. 아, 카메라 찍어. 아 진짜. 아니 그 데이터가 나온다면 선배랑 나랑 라스트 결승에서 누가 더 많이 이겼어? 농담인 거 아니죠? 네, 직전에 좀 아쉬웠던 게 말이 그때 뭐 1번이었나? 그러니까 번호 좋고 했는데 그 요동하면서 좀 늦었었는데 라스트에 이제 다시 올라오는 걸 보고 아 그래도 따라가도 잠재력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. 이번에 뭐 마방에서도 워낙 신경 쓰고 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발주 연습도 상당히 많이 했었고 어쨌든 전개 생각한 대로 잘 나왔고요. 솔직히 직선 넘어서면서는 열렸을 때 이길 수 있다 1등 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3번 세이브 그 말이 확실히 그 저력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 뭐 아직 그래도 경주 경험이 많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잠재력이 더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또 타면서 느낀 건 말이 좀 그전에는 앞에 가서 뭔가 보여줬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도 따라가면서도 순응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마필과 안 좋은 마필도 정말 한 끗 차이인데 앞으로 뭐 부상만 없이 꾸준히 호흡 맞춘다면 차후에도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계속 한침력을 띄워갖고 이걸 위해서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. 근데 뭐 3등에 만족하고 2등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쉽지만 또 농림부에서 한번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. 좀 조금씩 올라오는 말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말입니다. 460, 아, 4, 5km밖에 안 나가는데 많이 좀 근성이 있어가지고 근성으로 뛰는 말이고 뭐 파워풀하고 뭐 그러지는 않지만 자기 걸음대로는 꾸준히 뛰어주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런 말이니까 아니 진짜 잘 걸렸어. 전기는 잘 풀렸는데 말이 오랜 공백 기간이 있고 중간에 또 마취도 좀 안 좋았고 근데 조교 때 이번 조교 때 긴 거리를 안 뛰어봤고 그런 게 이제 불안 요소였고 약간 그 긴 거리를 다 소화를 못 하더라고요. 4코너까지는 그래도 나름 괜찮았는데 경험이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장거리는